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미래에셋증권 정우창 팀장님을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채팅창을 잠깐 봤는데 네. 눈빛 왕자라는 예. 예, 그런 별명을 좀 가지고 계신가봐요. 맞습니다. 오. 제가 눈빛을 워낙 시청자 여러분들의 네. 제가 카메라를 많이 봐가지고요. 그래서 안경을 제가 오늘은 특별히 써봤습니다. 예. 좀 더 부드러운 이미지로 예. 좀 더 좋은 정보를 네. 많이 전달해드리기 네. 위해서. 아니, 옷도 되게 멋있게 또 입고 오셔가지고. 아이, 감사합니다. 예. 오늘 또 저희 팀장님이 그 저희 미래에셋증권이 그 패션스타로 유명하십니다. 아, 그래요? 네, 패셔너블 하시죠. 네.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예. 사실은 우리 3프로 TV는 굉장히 오랜만에 출연해요. 아, 예. 여기 우리 이 지금 오프 스튜디오는 처음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너무 업그레이드가 많이 아~ 되어서 예, 예. 좀 더 준비한 내용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 오늘 어떤 이야기 이제 저희가 시작할까요? 예, 오늘은 네. 사실 어제 장도 안 좋고 그래서 네. 건강한 투자, 예, 스포츠웨어 관련해서 다시 스포츠웨어. 한번 리마인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제가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지난주 월요일 날, 네, 예. 100페이지짜리 리포트가 오, 나왔어요. 글로벌 예. 스포츠웨어 리포트. 스포해줄게. 어떤 용어 사야 될지. 예. 예. 이거 저랑 이제 저희 중국 담당하는 김지은 애널리스트하고 같이 이제 콜라보레이션 네. 같이 쓴 내용이고요. 이게 사실 우리가 주가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미 시장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은 사실은 주가에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뭔가 시장이 모르거나 아니면 시장이 생각하는 거랑 약간 다른데 그게 적중을 했을 경우에 사실은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글로벌 스포츠웨어는 특히 올해 하반기에 굉장히 시장이 모르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서 이 100페이지 리포트 저희 미래에셋 증권 홈페이지에 네. 들어가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을 거고요. 네, 네. 여기 보시면 한번 시원하게 들어주시죠. 이렇게. 예, 이렇게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이 잘 보실 수 있게 예. 예. 네, 표지입니다. 내용이고요. 예. 그래서 이게 사실 PPT 형식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네, 네. 좀 더 보기 쉽게 하라고. 너무 사실은 잘 돼 있네요. 예, 100페이지라서 예. 이것도 조금 많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정말로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핵심 포인트 중에 포인트만 골라서 오늘 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네. 100페이지 리포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키워드 5개를 준비를 했고요. 엑기스를 전해주시는 예, 거군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설명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해서 이제 알겠습니다. 자료를 조금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랜만에 출연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유. 너무 기대됩니다. 기대감이 확 높아졌는데요. 네. 한번 출발해 네.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료를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게 저희가 준비한 다섯 개의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항상 주시장이 좋아하는 서프라이즈. 네, 서프라이즈 연속이라는 키워드를 준비를 해봤고요. 네. 그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이제 코로나가 지났지 않습니까? 네. 이 글로벌 스포츠웨어의 득이었을까, 실이었을까, 코로나가. 네, 그거에 관련된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희는 스포츠웨어 시장 자체를 전체적으로 전 세계 좋게 보지만 미국 시장보다는 중국을 훨씬 더 좋게 봐요. 아, 중국. 나중에 좋게. 설명드리겠지만 네네. 13%와 30%의 의미가 저희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키워드로 네네. 준비를 해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나이키보다는 지금 안타 스포츠를 안타 스포츠. 특히 하반기에 우리가 주의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네 개 키워드는 전부 다 좋은 내용이지만 항상 주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 리스크까지 해서 다섯 개 키워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그럼 서프라이즈의 연속부터 한번 해볼까요? 예.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프라이즈 연속은 네. 일단 전체적으로 글로벌 스포츠웨어 시장의 성장성에 서프라이즈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보고 계신 차트가 왼쪽에 파란색 맞대가 예상치입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오렌지 색깔이 이제 실제 성장 숫자인데요. 네, 네. 왼쪽에 있는 글로벌 스포츠웨어 시장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얼마를 성장을 했냐라고 보면 시장 예상은 5%였어요. 매년 네. 5% 성장할 거야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7% 전 세계 스포츠웨어 시장 성장을 해줬고요. 네. 오른쪽에 있는 중국은 보시면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시장에서 당초에 2014년이었겠죠. 15년부터 19년까지 향후 5년간 한 9% 성장을 할 겁니다라고 예측을 시장 조사 기관을 했는데 네. 실제로는 그 두 배인 18% 중국 스포츠 시장을 성장을 해줬어요. 네, 저 기준이 혹시 뭐 2013년과 15년의 차이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아니요, 다르게 한 네. 차이는요. 일단 네. 데이터가 이제 글로벌 스포츠웨어 시장은 2013년부터 19년까지 데이터가 있었고요. 아, 예. 중국은 13년, 14년 데이터가 없어서 저희가 15년부터 네. 19년까지인데 아마 네네. 같은 기간을 해도 아마 비슷한 성장률을 예, 예상하고 것이다. 실제하고의 차이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연히 우리가 막 직관적으로 보면은
사람들 운동 많이 하잖아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스포츠웨어 시장은 성장을 상당히 많이 할 거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기대보다도 항상 실제 뚜껑을 열어보면 더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보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서프라이즈가 사실은 뭐 나면 좋겠지만 이렇게 많이 못 나잖아요. 다른 시장에서는. 근데 스포츠웨어 시장이 스포츠웨어 나는 이유가 이제 뭔지를 사실 우리가 뭐 알아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저희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인구 구조 변화 때문이다라고 생각해요. 인구 구조. 예. 왜냐 우리가 얼핏 생각을 하면은 아무래도 좀 연령대가 높고 몸이 안 좋아지고 그리고 은퇴를 하시고 시간이 많아지면 운동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진다라고 예.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미국 조사 자료를 보면요. 이 밀레니얼 Z세대, MZ 세대가 예. 어느 세대보다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그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요. 예.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예. 일단 MZ 세대의 핵심은 저는 SNS라고 생각을 해요. SNS에서 예.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과시하고 보여주고. 근데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과시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몸을 갖고 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얼굴도 가꿔야 되니까. 사실 저는 화장품도 되게 좋아하는데요. 네네. 그래서 이게 MZ세대의 인구구조의 변화에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소비재 업종들이 여러 업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보면 사실은 저는 스포츠웨어 업종이 네. 이 밀레니얼과 MZ, 그러니까 MZ세대 그냥 밀레니얼 그렇죠. Z세대의 네네. 이 운동에 대한 관심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과 자기 자신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자료 준비한 거는 보여드리면요. 이게 미국 밀레니얼 세대하고 베이비 부모 세대의 운동 관심도 비교해요. 맨 왼쪽에 있는 게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오렌지 막대가 이제 밀레니얼 세대예요. 밀레니얼 세대는 한 80% 정도가 운동 정기적으로 운동하고 있다. 베이비 부모 세대는 한 60%.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운동 관련 뭐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밀레니얼이 한 뭐 40% 초과하고 있는데 이 베이비 부모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0% 수준 정도라서 네. 전체적으로 이 MZ 세대가 운동에 대한 관심이 제일 높기 때문에 투자를 제일 적극적으로 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운동 스포츠웨어에 대한 소비도 당연히 많겠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이 이 인구 구조를 보면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이 MZ 세대의 인구 숫자가 플러스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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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죠. 이제 출생률이 떨어져가지고 네, 고령화되고 있고요. 네, MZ 세대의 예.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은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 MZ 세대의 소비력이 사실은 어느 세대보다 지금 강력하기 때문에 이들이 전체 글로벌 소비에 차지하는 비중도 이 MZ 세대가 굉장히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MZ 세대 숫자도 늘어나고 있고 소비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들 세대가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게 글로벌 스포츠웨어 시장이라서 저는 사실은 이 글로벌 스포츠웨어 시장의 성장의 기대치가 되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더 높은 시장 성장을 가져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네. 생각을 해요. 아니 뭐 저희 아버님만 봐도 운동 하나로 한 5년 신습니다. 저희는 이제 1년 신으면 좀 바꾸게 되고 약간 이제 패션을 좀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막 이게 지루하니까 맞습니다. 바꾸게 되고 맞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좋은 포인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중국을 좋아하는 이유도 중국은 저희 중국 담당하는 김전애 애널리스트랑 얘기를 해보면 되게 재밌는 포인트를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그냥 운동화 하나로 농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그렇죠. 예. 맞아요, 맞아요. 다 하는데 예. 점점 이제 중국 소비자들도 농구할 때는 농구화, 맞아요. 예. 조깅할 때 조깅화. 맞아요. 이렇게 점점 더 세분화되는 소비를 예. 하고 특히 이런 MZ 세대가 사실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기 예. 때문에. 저도 옛날에 실내화 신고 축구했다가 엄청 맞았거든요, 맨날 선생님한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밌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쨌든 서프라이즈 계속 글로벌 스포츠 시장이 났었고요. 그래서 서프라이즈는 계속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트 하나 다시 보여드리면요. 네. 저희가 추정하는 시장 성장률하고 지금 시장 컨센서스하고 보면 저희가 훨씬 높아요. 네. 오렌지 막대가 이제 저희가 추정하는 숫자들이고. 파란색 막대가 이제 시장 컨센서스인데요. 보면 맨 왼쪽에 있는 글로벌 저희는 2022년부터 25년까지 연평균 7% 성장할 걸 보고 있어요. 시장 기대치는 지금 한 5% 정도밖에 안 되고 있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중국 예. 시장 기대는 지금 한 10% 초반 성장해 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김준 애널리스트는 14% 충분히 미래세에서는 예, 지금 월가와 어떤 저기 지금 시즌 기대치가 이제 월가 기준인가요 혹시 아니면 월가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이제 뭐 컨설팅 펌이라든지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소비재 예. 시장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네. 이제 업체들에서 제시하는 숫자들인데요. 과거에도 사실은 이렇게 서프라이즈 있었고 저희는 이 추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렇게 서프라이즈가 나야지 사실은 주가도 예, 반영을
하기 때문에 네네. 이게 보시면 우리가 사실은 테슬라나 이제 IT 사실 관심 굉장히 많으신데 이게 사실은 스포츠웨어 주가를 보면요. 주요 스포츠웨어 종목들이 뭐 제가 예전에도 계속 많이 말씀드린 룰루레몬이라든지 중국의 안타라든지 리닝 같은 이런 종목을 보면요. 과거 5년 동안 주가가 10배씩 올랐어요. 10배, 룰루레몬 5배 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2, 3년만 보더라도 다들 2, 3년 전에도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서 더 오르겠냐라고 했는 상황에서도 보게 되면 주가들이 뭐 2배씩 다 계속 리레이팅하는 이유가 이런 서프라이즈가 이쪽 시장에서는 계속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스포츠웨어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다음에서 뭐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 네, 이제 뭐 리오프닝도 이제 시작되고 있고 네. 네, 거기서 이제 득인가 실인가 네. 네, 이런 부분인데 네, 네 어떤가요?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예. 득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 예, 사실은 저는 코로나가 처음에 딱 생겼을 때 2020년 초반에 이제 코로나가 생겼으니까 이제 주변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예전에도 많았지만 더 많아졌잖아요. 예. 그래서 운동을 되게 많이 할 거다라는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그럼 운동 수요가 많이 늘어나니까 스포츠 업체들에게 되게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기대를 하고 시장에서 기대를 했는데 네. 실제로 2년 지나서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까 제 주위를 봐도 그렇게 운동을 예전보다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은 것 같아요. 운동 수요는 그렇게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다들 건강에 대한 인식은 많이 올라왔지만 현실적 여건이 안 되는지 다들 네. 운동은 뭐 코로나 이전 대비 유의 변화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그 글로벌 주요 소비 주요 스포츠 업체들은 코로나의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차트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게 미국 상위 4개 브랜드 나이키, 아디다스, 룰루레몬, 언더아머 네 개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을 합한 점유율인데요. 밑에 오렌지색을 한번 봐주세요. 오렌지색이 이제 상위 4대 브랜드 합산 시장 점유율인데요. 2019년에 33%였어요. 이 네 개 회사가. 근데 2021년 작년 기준으로 37%로 4%포인트 확 올라왔어요. 네. 근데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또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자료 보시면요. 이 올라온 이유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큰 변화가 소비 패턴의 변화잖아요. 왜냐하면 네.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샀다가 다들 온라인으로 다 물건을 사면서 이렇게 스포츠웨어 브랜드도 보면 저희가 DTC라고요. 소비자를 도매상 거치지 않고 직접 업체와 소비자들이 직접 판매 그리고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매출을 많이 일으키면서 이들의 온라인 매출하고 DTC 매출이 상당히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쭉 보면 뭐 중국 대표적인 회사 룰루레몬 나이키도 보면요.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이런 DTC와 온라인 매출 비중이 많이 올라갔고요. 네네. 이렇게 DTC나 온라인 매출 비중을 올리려면 투자를 회사들이 많이 해야 됩니다. 투자를 많이 하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위 업체들, 하위 업체들 보면요. 상위 업체들이 자금력이 월등하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면서 이런 DTC나 온라인 매출을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올리면서 네. 저는 시장 점유율을 많이 끌어올려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이제 다 오프라인으로 돌아가면 어떡하냐라고 네. 하는 이런 약간 우려도 있긴 한데 저는 사람들의 소비 패턴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인터넷 담당하는 정영재, 글로벌 인터넷 정영재 애널리스트하고 얘기를 해봐도 네. 이런 뉴 노멀, 네. 이미 온라인으로 소비를 하는 것이 얼마나 편한 건지 다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오프라인으로 이동을 하겠지만 생각보다 예전만큼으로 오프라인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스포츠웨어 쪽도 전체적으로 이런 DTC나 온라인 매출 비중이 현재 수준을 유지가 될 거로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온라인 DTC나 온라인 비중이 높으면 사실 신규 진입하는 업체가 없겠지만 만약에 네네. 있다고 하더라도 신규 진입하는 업체들이 아니면 하위 업체들이 예전에 가지고 있던 시장 점유율을 도로 찾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 글로벌 스포츠웨어 시장 자체도 서프라이즈가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 글로벌 대형 업체들은 또 수혜를 받았고 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 뭐 미국, 중국 스포츠 업체들의 구조적 성장은 계속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네. 저 아까 그 차트를 네. 잠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DTC와 이제 온라인 매중 비중 이제 추이 예. 예,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제 룰루레몬과 안타가 2020년에 이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뛰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 두 업체가 이제 저 분야에 좀 집중되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뭐 그렇게 보셔도 예. 되고요. 그래서 네네. 안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코로나부터 네네.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서 이쪽 DTC나 온라인 매출 강화를 네. 하고 있고요. 뭐 중국의 메뉴에 있는 리닝 같은 경우는 뭐 원래 이런 직접 비중이 높았고
예, 그래서 뭐 룰루레몬이 요 최근에 너무 많은 이제 좋은 가이던스가 나오니까 예, 뭐 요즘에 너무 좋더라고요. 주가도 좋고. 예, 룰루레몬도 되게 예. 재밌는 게 이제 제가 3% 처음 출연했을 때가 아마 네. 2년 전으로 예상되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추천한 종목이 아마 룰루레몬 기억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때 사셨으면은 지금 그러니까요. 근데 예. 되게 재밌는 게 그 당시엔 룰루레몬 하면 룰루레몬이 뭐야라고 대부분 다 질문하셨어요. 야. 근데 최근에 제가 다시 룰루레몬을 막 얘기를 하면요. 네. 여기저기서 아 룰루레몬 제품 좋더라. 예. 네, 그래서 이게 참 2년 동안 특히 한국 시장에서 룰루레몬의 인지도가 굉장히 많이. 그러면 그 2년 전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지금도 네. 더 좋게 보시나요? 저는 룰루레몬을 사실은 이제 안타스포츠하고 룰루레몬의 저희 탑픽 두 개 이 탑픽에서 탑픽 두 개인데요. 아 저희는 안타스포츠를 좀 더 좋게 봐요. 왜냐하면 룰루레몬이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지고. 네. 예. 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회사라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을 해버리면 조금 네. 조정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고요. 네. 근데 어제도 그렇고 이제 좀 조정을 받아서 지금은 룰루레몬도 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예. 네. 룰루레몬 같은 경우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마케팅을 안 하거든요. 네. 예. 네. 뭐 TV 광고를 한다든지 뭐 잡지 광고 이런 게 없어요. 맞아요. 그냥 물어보면 룰루레몬 어떻게 아시게 되셨어요? 물어보면 다 친구가 소개해줘서. 맞아요. 예. 네. 누가 이 핸드 되게 좋다 그래서. 예. 근데 내가 입어보니 되게 좋아서 나도 얘기를 한다. 약간 이런 구전 효과 이런 게 되게 많고요. 네, 그래서 룰루레몬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게 룰루레몬은 저도 사실은 룰루레몬의 소비자거든요. 룰루레몬을 저는 입어보면은 약간 옷에 핏이라고 하죠. 네. 운동하는데 핏이 필요하냐라고 네. 얘기를 하지만 이제 핏이 좋으면 사실 운동도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룰루레몬을 입고 운동하면은 핏이 다른 제품들보다는 훨씬 더 좋다라는 것 때문에 좋습니까, 예 룰루레몬이 뭐 아시겠지만 가격이 비싸잖아. 아디다스보다 더 비싸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국 시장에서도 빠르게 성장을 하고 특히 지금 중국 시장에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들이 이 룰루레몬이 가지고 있는 제품의 제품력이 다른 경쟁 업체들하고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잘 인지를 하지 않나라고 저는 예,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이 제품의 차별성이 확실하기 때문에 예. 저는 룰루레몬은 이 프리미엄 스포츠웨어 시장에서 계속 지배력을 넓혀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룰루레몬은 저는 계속 예,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예, 장기적으로 우리 꼭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저는 그러면 그 팀장이 말씀드리니까 중요한 궁금증이 생기는 게 이 예. 룰루레몬이 굉장히 퀄리티도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고 좋은 기업인데도 예. 투자 매력도는 지금 오히려 안타스포츠에 좀 포커싱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오늘은 중국 쪽 얘기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게 아마 아까 전에 나왔던 그 미국 vs 중국 13% vs 30%인데 예. 전 처음에 이게 성장률일까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맞습니다. 이게 뭔가요? 13, 30%가? 예. 맥을 잘 짚어주셨는데요. 제가 네. 차트 하나 또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게 13, 30이 뭐냐면 제가 되게 재밌는 데이터를 발견했는데요. 이게 전체 의류 시장이 있잖아요. 의류 시장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스포츠웨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의류들이 있는데 이 스포츠웨어가 의류 시장 차지하는 비중이 국가별로 어떻게 되나 한번 제가 데이터를 찾아서 발견했어요. 스포츠웨어가 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스포츠웨어 시장이 전체 의류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30%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의류 시장이 100이라고 하면 네네. 스포츠웨어 30. 글로벌 전체는 뭐 의류 시장이 100이라고 하면 글로벌 전체 한 20%가 스포츠예요. 근데 중국은 아까 제가 처음에 자료 보내드린 것처럼 매년 18% 성장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전체 의류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13%밖에 안 되고요. 네. 저는 미국만큼 13%가 30%로 단기간에 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 13%라는 숫자는 우리가 침투율 측면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침투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저희 뭐 김지훈 애널리스트가 이제 중국 쪽 2025년까지 매년 14% 성장을 한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시장 네. 기대치보다 높게 네. 저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조금 이제 궁금한 점인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의류에 대한 이런 제한이 네. 회사별로 네. 조금 아시아 국가들보다는 좀 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그렇죠.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뭐 옷에 대한 이제 그런 좀 보여주기가 좀 있어야 되니까 회사에서는 뭐 예를 들면 셔츠를 좀 입어야 되고 근데 미국에서는 약간 그래도 약간 좀 프리한 느낌이 좀 드니까 혹시 좀 스포츠웨어에 대한 좀 점유율이 좀 크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저는 또 이렇게 좀 생각을 예, 그거 예. 굉장히 좋은 포인트신데요. 예.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이제 스포츠웨어 옷인 웨어인데 스포츠 이외에 입는 거는 약간 회사 근무 이런 거보다도 에슬레저라 그래가지고 그냥 주말이라든지 예, 뭐 퇴근해서 네. 네.
이제 뭐 저녁 약속을 한다든지 예, 레저 활동을 하는 예. 예, 레저 활동 관련된 게 많아서 그런 문화적 차이 때문에 사실은 중국 스포츠웨어 시장이 영향을 그렇게 크게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네. 아까 제가 말씀 좀 자세히 드리면 지금 룰루레몬이 중국에서 매년 60% 70%씩 매년 성장을 해요. 아. 예.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2015년부터 룰루레몬이 예. 본격적으로 중국에 시장 침투를 위해서 매장 오픈 이런 것들을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룰루레몬을 소개시켜 드렸을 때는 룰루레몬은 전체 매출에 중국 매출이 한 2, 3%밖에 안 될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벌써 5%까지 올라왔어요. 아. 네. 그래서 사실은 직장에서 못 있게 하더라도 룰루레몬을 사고 싶어하는 중국 잠재 소비자들은 저는 굉장히 네. 네.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 속도가 예. 네, 엄청나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안타 스포츠를 좋게 보시는 이유. 예. 예. 안타 스포츠를 좋게 보는 이유는요. 네네. 첫 번째로 미국 시장보다는 중국 시장이 훨씬 더 빨리 성장을 해요. 아. 예. 그리고 제가 특히 안타 스포츠를 우리 하반기에 꼭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차트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내에서 스포츠의 시장 점유율 차트예요. 보시게 되면 맨 위에 오렌지색이 나이키예요. 예, 역시 1등이에요 여전히.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빨강색이 이제 안타고 2위입니다. 근데 이게 보시게 되면은 네. 나이키 같은 경우는 2016년, 18년, 20년 계속 시장 점유율이 올랐다가 작년도에 떨어졌어요. 그러네요. 예, 떨어진 걸 안타나 중국 리닝 로컬 업체들이 가져갔어요. 아.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시장 점유율이 떨어진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년 전에 그 신장 면허 사건 예. 기억나시죠? 아, 예, 예. 그래서 나이키가 아디다스가 우리는 신장에서 생산된 면허를 사용하지 예. 않겠다 해서 이제 중국 소비자들이 화가 나서 네, 네. 예, 나이키 불매운동 이런 뉴스가 한국에서도 되게 많이 화제가 네. 됐었는데요. 네, 네. 그때의 컨센서스는 이랬어요. 이게 애국 소비, 애국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한 분기 고생하면 나이키나 아디다스 다 회복할 거야. 예. 근데 이게 한 분기가 지나도 회복을 하지 않고요. 두 분기 지나도 회복하지 않고요. 최근까지도 회복하지 않다가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나이키가 중국에서 예전만큼 시장 점유율까지 끌어올리면서 고성장을 하기가 되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구어차오라고 들어보셨나요? 고차워요. 예. 애국 소비. 애국 소비. 아, 애국 소비. 그래서 한국에 우리 90년대 뭐 국산품 애용운동 그래서 담배 같은 것도 이제 국산 담배 막 피우고 막 이런 거랑 네. 약간 비슷하다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고차워 열풍이 지금 중국에서 이미 불었고요. 저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단순하게 잠깐 부는 열풍이 아니라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그 신장 면허 사건의 예를 봐도 단기간에 뭔가 끝날 줄 알았는데 단기간에 이런 국산품에 대한 선호도가 끝나지 않고요. 그런 국산품이 계속 팔리는 이유가 이런 국산품을 애용하자라는 애국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국 로컬 제품들의 퀄리티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90년대쯤 되면 제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는 그 소니 카세트 테이프 아, 예. 예, 마이마이 마이마이 삼성이고요. 아, 맞 삼성인가요? 예. 예. 일본 제품, 전자 제품 굉장히 선호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되면 사실 일본 제품보다도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전자 제품에서 확 올라오는 현상이 벌어졌었어요. 네. 예, 가전 제품도 그렇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그렇게 보면은 우리 한국 국민들이 물론 애국에 대한 관심 되게 많지만 다들 애국자이시지만은 애국보다도 그만큼 가성비가 좋아지고 퀄리티가 올라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국산품으로 자연스럽게 외산 브랜드에서 국산 브랜드로 이동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중국도 약간 지금 그런 현상들이 벌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자료 하나 준비해놓은 거 한 번만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구어차오 열풍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 중국 소비자들한테 이제 앙케이트 조사, 서베이를 해보면 왜 국산 제품을 사느냐라고 물어보면 제일 많이 답변하는 게 독창적이고 신선한 디자인과 아이디어가 되게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실리적인 가격이 예. 43%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요 국산 제품과 이 구어차오 열풍에 대한 지지 약간 이런 애국과 관련된 게 생각보다 굉장히 비중이 낮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 스포츠웨어 쪽도 기존에 지금 현재까지 나이키나 아디다스가 누려왔던 약간 이런 외산 브랜드의 프리미엄 물론 유지는 되겠죠 근데 시장 점유율이 예전처럼 이렇게 계속 가파르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분명히
올해 작년에 보였던 것처럼 떨어지든지 아니면은 유지하는 정도. 예. 그렇게 되면 사실 나이키가 미국도 성장을 해주긴 하지만 사실은 중국 쪽에 중국 시장이 매년 15% 성장을 하고 거기다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니까 중국 쪽에서 매년 20에서 25% 성장을 해주면서 전체 나이키의 성장성에 굉장히 힘을 많이 보태줬었는데 네네. 지금 중국이 조금 주춤하게 되면은 전체 나이키 성장성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나이키가 중국에서 좀 고전하냐, 중국에서 예전만큼 힘을 못 쓰면 누가 힘을 더 쓰냐 그러면 저는 이런 안타스포츠 같은 로컬 안타스포츠. 팀장님,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실제로 이거 안타스포츠에 투자하고자면 이제 고민되는 게 과거에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해외 제품에 대한 프리미엄이나 그런 것들이 결국 로컬 제품이 수준이 올라왔을 때 로컬 제품에 대한 선호로 옮겨간다. 가성비를 말씀해 주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결국 로컬 브랜드나 어떤 다양한 브랜드를 쓰다가 결국 마지막엔 글로벌 스탠다드를 충족한 제품으로 가는 게 소비자의 트렌드였던 것 같은데 안타스포츠의 퀄리티도 이런 나이키 같은 글로벌 스탠다드가 있는 제품과 견줄만 한가요? 저희는 사실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지금 사실은 견줄려고 노력은 되게 많이 해요. 네.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 아, 죄송합니다. 자꾸 손을 많이 써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나이키의 제품요. R&D라고 그러죠. 우리가 R&D하고 안타하고 R&D의 일단 규모 자체도 지금 아직은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그래서 저는 나이키만큼의 높은 퀄리티를 이 안타나 니닝 같은 이런 중국 브랜드들이 구현하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고 생각하고요. 그 대신 이들이 지금 굉장히 소비자들이 어필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가성비인 것 같아요. 가격이 사실은 나이키 제품하고 중국 내에서의 안타나 리닝하고 제품하고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가격 차이는 이만큼 나는데 제품의 퀄리티는 이만큼 차이밖에 안 나니까 사실은 아 이게 더 가성비 측면에서 가성비 굉장히 측면에서. 매력적으로 보여서 우리 그 중국 김지원 애널리스트는 아 이제 안타나 리닝도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이런 굉장히 하이 프리미엄 쪽으로 많이 올라간다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어서 프리미엄 비중이 계속 올라는 갈 텐데 궁극적으로 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어쨌든 나이키 같은 경우는 약간 하이엔드 쪽에서 지배력 가져가고 이 안타나 리닝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중저가. 이제 중저가보다 중고가, 중고가. 쪽에 예, 시장을 상당히 많이 개척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시장이 양분되고 그 대신에 성장 속도는 사실은 나이키보다는 약간 안타나 리닝이 훨�씬 더 빠를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많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제가 안타 스포츠의 제품을 사실 사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경험을 못해 경험을 못해서 국내에서는 사실 사기가 힘들지 않나요? 아닌가? 살 수 있나요? 국내에서는 아마 중국 타오바오나 이런 쪽으로 주문을 하면 사실 수는 해외 직구, 해외 직구로. 근데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지금은. 그래서 가장 많이 중국에서 많이 팔리는 나이키 제품하고 운동화 예를 들어서 뭐 안타 제품하고 보면은 가격 차이가 한 3분의 1 정도 가격에 안타나 리닝 제품들이 상당히 팔리고 있어서 근데 퀄리티는 확실히 3분의 1보다는 훨씬 더 높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뭐 사실 안타 스포츠에 대해서 이제 좋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중국 봉쇄나 장이 좀 지금 좀 불안정하잖아요.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아요. 그 당연히 우리가 투자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투자를 또 해야 되나.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마지막으로 사실 이게 투자 리스크 중에 하나긴 한데요. 투자 리스크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로는 요즘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물가 많이 오르잖아요. 스포츠웨어도 옷감으로 신발 만들고 옷 만들어야 되는데 이 유가가 오르니까 원재료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 그 원재료비 올라간 게 회사들의 지금 시장 컨센서스 이익에 반영이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하반기 말씀을 드리는 게 2분기에 전체적으로 시장의 기대치가 좀 낮아지는 이 원재료비 인상되는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그래서 투자 리스크 중에 단기 투자 리스크 원재료비 인상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특히 안타 같은 건 이제 제가 사야 됩니다. 하반기 보셨는데 하면은 중국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질문 받을 때마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려요. 저희가 코로나 처음 시작했을 때 2년 전에 딱 이맘때네요. 저희 다 모여가지고 이제 주가들이 다 30%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면 이제 막 이제 불확실성이 되게 높으니까 뭐 더 빠진다, 뭐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사실 바닥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중국이 사실은 뭐 코로나 환자가 많이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중국의 이 코로나의 정책에 대한 사실은 리스크라서 네. 물론 지금 상해가 봉쇄가 되고 베이징이 봉쇄가 되게 되면 당연히 이런 대도시에서 소비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분명히 안타스포츠나 리닝 같은 이런 중국 소비자 업체들도 영향을 받을 텐데 김준현 애널리스트는 그 영향들이 뭐 그리 내년까지 지속되거나 후내년까지 지속되지는 절대 가능성 굉장히 낮다라고 네. 예,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항상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저는 항상 리스크를 테이크해야 되고 예, 그 리스크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2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 코로나의 이런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았을 때 특히 소비자 같은 경우는 정말 그렇거든요. 예. 예, 그래서 주가 한 2-30% 빠지고 바로 다 반등. 그래서 아예 그때 사야 되는데 예. 약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저는 이제 뭐 주식 분석 한 20년 정도 했었는데 예. 지금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딱 그 2년 전에 그 딱 그 느낌이 굉장히 많이 예, 떠올라서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는 하반기를 대비해서 특히 안타스포츠 같은 경우는 예, 보시면 되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아유, 또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오늘 너무 재밌는 얘기입니다. 예, 저 안타스포츠에 대해서는 전혀 제가 지금 생각을 못했는데 네. 예, 이런 또 시장의 관점, 또 이제 투자 리스크까지 네, 미래에셋증권의 정우창, 정우창 팀장님 예,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팀장님. 네, 저 오늘 정우창 팀장님과 스포츠웨어, 특히나 중국의 안타스포츠 관련 공부해봤고요. 저희 빠르게 광고 보고 와서 3부 이어가겠습니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프리미엄 특전 릴레이를 소개합니다. 올 한해 지혜의 풍요와 더불어 삶을 풍성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3프로TV가 전격 지원해드립니다. 의자계의 명품 허먼 밀러 1년간 쭉 50만원 특별 지원해드리고요. 5월에는 무려 3개의 문화 특전을 더 쏘겠습니다. 1분 전성 매진의 신화 뷰티풀 민트라이프 페스티벌 초대권 증정과 화제의 기대작이죠. 영화 범죄도시 2 최초 시사회 티켓도 드립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고더코 프로의 프리미엄 골프 특강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최고의 경험을 아낌없이 제공해드리는 프리미엄 교육 프로그램 위즈덤 칼리지에서 만나보십시오.